자, 이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리는 그리고 모욕하는 이런 고등학생의 모습 저희가 동영상으로 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의 교사를 조롱하는 이 SNS 글이 퍼지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만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을 빗자루로 가격하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입니다. 조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득점이다, 득점. 이천 교사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의 모습인데 이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의 SNS에 해당 교사를 비하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 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것이 잘못이냐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다시 먹혔으면 좋겠다. 쓰레기들 매장해야 한다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이 SNS는 폐쇄됐지만 인터넷상에서 해당 글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이 같은 글을 쓴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교사 폭행 사건과 별개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글을 쓴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